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어서는 안 될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이어야 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역대 가장 혼탁한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한 번 큰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당은 분열하게 되고 대통령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 이 위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에 저희 두 사람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3거개 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번이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